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일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전 역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올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예요. 항상 전 이맘때 이때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내가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 뭘 했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벌써 근데 시간은 진짜 빨라요. 벌써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되는 거. 또 이러다가 이제 7월 시작할 때 하반기의 첫 달입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또 이렇게 될 거. 글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속도는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간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각자의 나이별로 속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내느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결국 해내느냐, 나중에는 그 답이 나오죠.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죠? 그 순간에는 뭐 잠깐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면 와 내가 주식 되게 잘해서 나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겠네. 그런데 나중에 보았을 때 나중에도 진짜 와 내가 그래 주식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돼야지,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이라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는 후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시간으로 지금 이 앞으로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각자의 시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에서 한 분, 그리고 전화에서 두 분에 대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1437님 되셨고요. 3208님 되셨고요. 9727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들어와서 이 반장의 인기가 시들해졌나 봐요. 전화를 안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럴 때 전화를 주시면 전화가 빨리빨리 잘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다른 프로그램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프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반장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약이 될지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열려 있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여의도에 살고 싶은 땡자입니다. 여의도에 사시는 성이? 여의도에 살고 싶은 땡자입니다. 땡자? 땡자요? 아, 땡자? 아, 왜 하필이면 땡자예요? 이거 예명일 텐데, 네, 왜 땡자예요? 그냥 별명으로 지었습니다. 아, 땡자. 이 땡자라는 별명은 이름 가지고도 짓기도 어려운데. 이게 땡이 들어가는 이름은 없잖아, 웬만해서. 그래. 우리 땡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살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살고, 아, 왜 또 하필이면 여의도에 살고 싶어요? 아, 뭐, 강남인 뭐, 이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의도? 왜요?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요. 아,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요? 아, 네. 난 여의도에 살고 싶다고 해서 난 정치를 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정치는 아니고, 아,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 아, 그래서, 근데 여의도에 오면 주식 가르쳐 줘요, 누가?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아마,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땡자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덕산 테코피아 24,000원에 10%요. 잠시만요. 예. 또 있나요? 네. 코스텍시스 3,450원에 20%. 예. 하이딥 1,390원에 10%. 1,39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네. 그래요. 근데 종목들이 10%, 10%, 뭐 20% 막 이래요. 그래요. 재밌게 주식을 하시네.
이게 주식 1년 하신 분 치고는 이 포트가 그렇게 이 종목이 1년 하신 분의 포트 치고는 좀 재밌는 포트예요. 그래요. 일단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하이딥이요. 하이딥이요? 비중 제일 네네. 많은 게 아니라 하이딥이 네네. 궁금하다? 네네. 하이딥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하이딥, 제가 이제 매력을 느낀 거는, 요게 갤럭시 5 독점한다고 해서, 그게 네. 노트북으로 이입되면, 그것도 매력있지만, 터커가 600개 있다는 게 되게 매력있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어제 뉴스에, 뭐, 부사장님이 150만 주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시작했다 해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면은, 근데 제가 그 네.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공시 네. 내용은. 공시 매수가 8월 말까지 묶여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 부사장님이 150만 주 선택권 행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 어떤 네. 건지 모르겠네. 시리에서의 뭐 그거예요? 이 저거 주식인데. 예? 예. 만약에 12 물량 네. 근데 뭐 부사장이 12 물량을 갖고 있을 수도 아닐 테고. 뭐 스톡 옵션 물량을 행사한다. 예, 스톡 옵션 무슨? 스톡 옵션 물량을 행사한다고요? 네, 네, 네. 그럼 좋은 건 아니죠. 스톡 옵션 물량을 행사한다는 게 근데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이제 그 기간이 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풀리기 시작한다. 근데 풀리기 네네. 시작한다 그래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무조건 파는 건 아니지만 스톡 옵션 물량이 뭐 150만 주요? 네, 네. 만약에 그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분명히 말하는 건 물량 부담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안 좋죠. 그 부분은 물량 부담이라는 부분에선 분명히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이 뭐 스톡옵션 물량이 이제 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을 건 없죠. 왜? 아니 만약에 좋으면은 뭐 계속 더 들고 가겠지만 만약에 안 좋으면 그리고 스톡옵션 물량이 근데 꼭 풀린다 그래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톡옵션 물량이 풀렸을 때 근데 이건 지금 스톡옵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톡옵션이 풀렸을 때 보면은 어려움을 처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카카오 기억나세요? 카카오? 네네. 네. 카카오 그 뭐예요? 카카오 그 금융 쪽 그쪽에 있어서 난리 났었죠? 네네. 예, 스톡옵션 풀리니까 미친 듯이 팔아가지고 그죠?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카카오 대국민 상황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네. 예, 그러고 나서 주가 빡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물량이 풀린다는 건 절대 아주 긍정적이라고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게 확인을 더 제가 또 해봐야겠지만 그게 만약에 스톡옵션 물량이라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아직은 좀 애매한 거고. 예. 네네. 일단은 뭐 이 하이딥 같은 경우에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이 1,390원인데 지금 수익이 그래도 많이 나셨어요. 그죠? 네네. 예, 수익이 많이 100%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팔고 얼마 더 기다려 보려고 100% 갔었거든요. 100%요? 네. 예예예. 예, 예. 더블? 네네네. 2,600원? 좀 넘, 예. 조금 그때 조금 팔고.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네네네. 그래도 1년 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팔 수 있다라는 걸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면 1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못 파세요, 아예. 한 주도 못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1년 하신 분 치고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일단은, 이 하이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네.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 갤럭시 워치, 그 스마트 워치. 요거를 네, 터치 저거 기술이 있다고. 그게 이제 앞으로 노트북에 되면 조금 어떨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하이딥이라는 회사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 하이딥이라는 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네네. 1년 됐나? 1년 좀 됐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뭐 갤럭시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팹리스 회사예요. 팹리스 회사. 이게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근데 그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럴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터치 솔루션. 우리 뭐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터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팹리스 예,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이게 뭐 갤럭시 뭐 노트 뭐 적용되고 이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그 터치에 관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쉽게 알아듣게 시청자들이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모아는 회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터치하는 그 어떤 터치하려면 그 회사들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솔루션을 그러니까 그거만 해주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이 회사가 이제 뭐 기술력 있고 뭐 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봤는데 잘 보세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보세요. 바닥에서 잘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 계속 팔아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네네. 기관들도 어때요? 계속 팔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네. 네. 그죠? 아니 네. 이렇게 좋은 주식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는 건데 어떻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저렇게 팔까요? 거의 물량을 다 털려고 팔는 듯 그렇게 팔고 있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귀를 닫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강력하게는 어필을 안 해드려요. 그냥 중간중간에만 어필을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꼴찌입니다. 올해. 꼴찌예요, 꼴찌. 네. 거의 주요 웬만한 나라 중에요. 뭐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아 왜 쟤 저렇게 말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계 경제 주요 업체들, 경제 기관에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아시아에서 거의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막 어유.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 같이 보일 정도예요, 올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시질 않고 지금 당장 뭐가 좋으면 좋으니까. 제가 삼성전자도 저번에 아마 저번 주에 방송에서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좋죠. 예. 아유, 좋으면 지금 한번 더 사보세요. 많이 그럼 어떻게 되나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반도체가 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지금 오르니까 막 지금 계속 앞으로도 재작년 11월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글쎄요. 전 뭐 어쨌거나 제 여러 가지 생각을 어필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 회사의 좋은 거를 그런 개인들만큼 모를까요? 왜 이렇게 물량을 거의 다 비우는 듯이 팔고 있을까요? 오히려 더 사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25년 동안 경험해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주식을 1년 하셨다니까 주식을 좀 많이 오래 한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는 일단은 가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두껍게 가시려는 것보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전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아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개인들이 갑자기 막 힘을 모아서 미친 듯이 올린다.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왜?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이 그다지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글쎄요. 저라면은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웬만하면 저는 이 주식은 정리를 하려고 들 것 같아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죄송한데 이거 지금 24,000원 정도 그래요. 이거는 24,000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포트를 잠깐 아까 말씀한 거를 잠깐 보고 봤더니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일단은 아까 하이딥은 그냥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하이딥, 그러니까 주식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예, 그냥 왜냐하면 지금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코스텍 실스 지금 잡는 거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겠어요. 아까 하이디 보고는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1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코스텍 실스나 이 코스텍 실스나 덕산 테코피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이거 사신 이유 왠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사실 18,500원에 사서 24,500원인가에 팔았는데 매수 매도를 잘못 눌렀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매수 아이고, 너무 어이없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매수 매도 잘 눌러야 돼요. 그래서 색깔도 매수 창은 빨강, 매도 창은 파랑 색깔도 틀리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색깔도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래요. 그래요. 개인 때 다 그래요, 처음에. 예. 네, 왜냐면 색깔도 안 보여요. 막 생맹된 것 같다니까. 다 이해해요. 근데 이건 실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네네. 빨리 웬만하면 이게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네네. 이 회사 좀 IR도 하고 할 때 제가 참석도 해서 아는데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이게 OLED 쪽을 많이 해요, 얘네가. 네네네. 근데 요번에 그 저번에 한번 올라가고 했던 거는 이게 얘네가 2차 전지 첨가제랍니다. 근데 실은 그거는요, 첨가제는요, 거의 실적에 반영이 미미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에요. 얘는. 실은. 그러고 얘는 오히려 OLED인데, 근데 OLED 쪽에 네네. 대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막 투자하잖아요. 그거 알고 네네. 계시죠? 네네. 모르셨어요? 네, 아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이사는 작년에 26,000원인가에 저기 매입을 했더라고요. 누가요? 대표이사가. 근데 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표이사나 누가 네.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네네 공지를 많이 봐요 다 그렇지. 그래요? 그럼 주식을 더 오래 해보세요. 대표이사가 사는데 빠지는 주식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사주 사는데 대표가 자사주 사는데 빠지는 회사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너무 그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네. 제가 그거는 왜 의미를 두지 말아요? 아, 회사에 자신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오너야. 제가 오너라고 칠게요. 어떤 회사에. 근데 제가 재산이 한 500억 있어. 그런데 우리 회사가 주가가 좀 빠져. 그러니까 막 아, 개인주주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한 재산이 한 500억 있는데 한 10억 원어치 그냥 야 사. 그런 다음에 발표를 멋있게 하는 거야. 자사주 매입을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래를 보고 했다. 굉장히 멋있죠, 기사는. 그죠? 그런데 네. 아니 500억 재산에서 예, 그냥 한 10억 정도 그냥 주주들한테 말 듣기 싫어서 샀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뭐 주식을 샀다 뭐 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가 샀다 그거를 엄청나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이건 실수로 했다 그러니까 이 OLED 투자가 늘어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또 나중에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수 매도를 실수를 하셨는데 예, 이거는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코스텍 실스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네. 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 코스텍 실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얘네 하는 쪽은 나쁘지 않은데 얘네들 보시면은 여기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얘네가 이쪽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아닐 겁니다. 요번에 그 라덕연 사태 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전에도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별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 여러분들 절대 함부로 믿지 마세요 이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바로 스와풍 매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스와풍 매매라 그래서요. 실은 아, 제 돈인데도 외국인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네. 외국인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사면서 걔네한테 수수료만 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법인은 제가 예를 들어서 법인을 획득한 다음에 회사 하나 낸 다음에 얼마든지 제 돈인데도 외국인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외국인들 매매 절대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겁니다. 보면 이거 외국인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건 외국인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매수가 근처에서 이거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오히려 제일 많이 사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안 좋은 종목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네. 땡자님 세 종목 잘 네.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네. 바라고요. 꼭 나중에 여의도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현석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문자 03-336-8288.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1시 10분부터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이 이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간혹 약간씩만 비치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지, 그리고 실은, 제 강의를 쭉 들으시거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실은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거를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새까맣게 잊고 계실 겁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해피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리 해피송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짜 점심 없다. 저 그 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욕먹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짜 점심 없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공짜 점심을 먹어놓고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나라에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래요. 자기 잘못은 없는 듯. 근데 투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건 솔직하게 말하면 다 자기 욕심들이에요. 예.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도 그냥 넘어간 거고 뭔가 사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고 뭔가 범죄하는 것 같은데도 넘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없다. 저 솔직히 그 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모두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먹을 때는 공짜 점심이 좋고 자기가 공짜 점심을 못 먹을 때는 마치 그렇지 않느냐. 투자에서는 그 마인드부터 깨셔야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계속 현실에만 안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영희님. 그래요. 네, 예, 영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대예요. 주식 경력은? 한 2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 네. 그래요. 네, 일단 우리 영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매수가 얼마야? 48,600원에 30%요. 예. 그다음에 HLB가 35,100원에 20%요. 예. 그다음에 PHA가 9,690원에 10%요. 예. H현대인프라가 9,780원에 10%입니다. 예. 아유, 네 종목이시구나. 그래요. 주식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종목들이 약간 오래한 그런 느낌의 종목들도 있고 해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기준 제일 많은 거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아, 그래요. 일단 하나솔루션의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어떤 이반장한테 하나솔루션을 하면 난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장기로 가져가도 될 만한 제가 제 스타일이 이반장님이 그 전에 그 저 하이닉스 아주 나빴을 때 아 옛날에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3년 있다가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고 위지역 스튜디오도 그래요. 아우 저희 방송 잘 이용하시네. 네 저는 저쪽 방송에 계실 때부터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 요번에 30%는 또 다른 거 갖고 있어요. JYP 아, 그래요? 아유. 근데, 왜,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사줘요, 저? 먹을 거라도 하나 사주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래요. 근데 하나솔루션을, 저는 또 이제 이거를 4월 달에 샀는데. 아, 4월? 그, 네. 예. 이거를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하고. 장기로? 그전 스타일처럼 그렇게 또 몇 년 가지고 있어 볼 생각을 하고 이걸로 샀는데. 네. 잘못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잘못 산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해요.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는데
잘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예. 말하면 주식이 그래 물론 그래요. 대형주라는 게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제가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20년 네네.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하나솔루션은 물론 그래요. 얘는 하나케미칼하고 하나 그 저기 뭐예요? 큐세라고 합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됐는데 얘 같은 네네. 경우에 뭐 2019년 이전하고 2019년 이 이전하고 네. 이후하고는 분명히 회사가 틀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순 비교한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솔루션은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네. 제가 일부러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얘는 앞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얘는 주가 상승이 없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실은 제가 아이고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제가 봤을 때 네.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막 재미를 보는 흐름을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미 네. 어느 정도 얘는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대형주는 보통 이런 경우에 쉬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알만한 거 뭐 내용 이미 하나솔루션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용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이 회사 매력적인 거 뭔지도 알잖아요. 예, 태양광 그잖아요. 예, 태양광 아니에요. 예, 무조건 태양광. 태양광 쪽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얘네가 미국 쪽에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 때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고 특히 주봉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주봉으로 보면 예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쫙쫙 솟아주잖아요. 알아가지고 주봉도 예 흐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솔루션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태양광 자체에 대한 희망을 없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태양광 신재생으로 계속 다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신재생으로 물론 가긴 하지만 결국 신재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비용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크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 뽑히는 효율성이라고 따져야 되나요? 그 부분도 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직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갈 미래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 이 회사의 내용 다 알고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결국 대형주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따른다.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48,600원인데 장기로 가져갈 거면은 굳이 지금 들고 가지 마시고 좀 더 나중에 보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잘 활용을 할 줄 아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도 얼마든지 기회는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지금 이 가격에 30%를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네.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이 정도 기회는 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그러지 말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차트를 하겠는데, 일단 HLB 같은 경우에도,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100원이에요. 35,100원인데 이것도 아마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HLB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주봉 이거 켜놨는데요. 이 회사 되게 재밌는 회사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오히려 주식 오래 한 분들은 HLB 너무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이 회사 이거 보면 참, 전 이거에 솔직히 놀랐어요. HLB. 2019년. 이거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워낙 뭐 하는 회사냐, 주식 1, 2년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HLB라는 회사가 워낙은 저걸로 하는 회사예요. 워낙은 그 구명정. 그리고 선박. 약간, 요런 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옛날에. 근데 얘네가 그 자회사 통해서 바이오 하면서 신약업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얘네가 아예 그 선박을 띄어내버리는 거 아시죠? 네. HLB ENG로 해가지고 선박을 띄어내버려요. 물적 분할시켜가지고. 띄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약으로만 남겠다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주가 그럼 제가 왜 재밌냐 그러면은, HLB 가지고 바이오나 이 신약 제약할 때 HLB 가지고 주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때 2019년도 이게 주봉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임상 그때 뭐 목표 미달해가지고 그때 주가 확 빠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2019년도에 그때 다른 회사들도 작살난 회사 되게 많았어요. 비슷해서. 기억나세요? 근데 얘네는 미친 듯이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렸어요. 네. 이거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임상 뭐 삼상 그, 네. 예, 그거 발표하면서 올렸잖아요. 쫙 하고.
다른 회사들은 못 올리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HLB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들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주목을 켜놓은 게 그 다음에 주가 빠지면서 조정을 쭉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HLB하고는 좀 틀린 회사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끌벅적한 회사인데 저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 회사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영희님 같이 주식 오래 하시고 대충 HLB라는 회사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 정도 가격대에 20%면 저는 우리 영희님한테 해당한 얘기예요. 전 이거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영희님. 근데 이제는요. 예. 네. 6월 8일날 뭐 BW 추가 상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BW 추가 상장한다 그래서 얘는 데미지 먹을 애가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서 제가 볼게. 네. 그래서 업력이 그 이게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를 비바람을 이겨낸 주식들은 이게 나름대로의 네. 자기만의 그 길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네. 얘는 솔직히 그거 별로 그 저는 신경 안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PH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9,690원 지금 수익은 났는데 이거는 요번에 자동차들 때문에 같이 덕을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게 도어락에 그 부품 네,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도어락. 그 여러분들 네. 문 이렇게 잠그는 거기 여러 가지 부품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얘는 뭐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슨 도어락에 무슨 뭐 얼마나 좋은 도어락을 만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차들 요번에 그 뭐 그 수출 괜찮고 실적 뭐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자동차들 흐름 타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PHA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혹시 PHA 하시기 전에 그 저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먹은 거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요. 지금 BHL이나 PHA나 이 H현대인프라 이런 거는 저는 저 매매를 하거든요. 매매면 상관없어요. 매매면 상관없고 그래서, 매매는 회사의 내용 따질 거 없이 그냥 매매는 그 현재 흐름을 타고 먹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PHA를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반장 뭐 왜 굳이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공정위에서 얘네가 예전에 그 과징금 먹었어요. 예. 예. 근데 왜 먹었냐면은 그런 건 몰랐네요. 예. 하도급 업체한테 기술 탈취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회사 주가 가더라도 저는 절대 이런 회사 관심 안 갖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합니까? 이런 식으로 싹싹 다 가져가 버리면. 그래 하도급한테 기술 한 다음에 그 기술 알았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한테 줘가지고 그걸로 싸게 받고 아주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PH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런 경력이 있어서 전 솔직히 이 회사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매매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도 9,800원이잖아요. 9,8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상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영희님 같은 경우에 뭐 20년 동안 주식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자기만의 어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셔도 예, 뭐 특별히 뭐 아주 크게 먹을 일도 없고 아주 고생할 일도 없다. 크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영희님한테는 어울릴 수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도 상담해 드렸고요, 영희님. 앞으로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잘 활용하실 것들 잘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약은 겁니다. 영리한 거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1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요즘 전화 잘 되니까요. 전화 지금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화 잘 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다는 말로 되는구나. 그래요. 뭐 인기 없으면 어때요? 그래요. 그냥 뭐 저 좋아하는 분만 전화해 주시면 되지 뭐. 제가 무슨 뭐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오후 1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광주광역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 뭐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요번에 올해 요번 달 강의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10일 다음 주고요. 그 다음 주는 광명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미리 제가 수도권 분들 말씀드릴게요. 광명에서 미리 얘기 드린 겁니다. 17일은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이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고 나야지 시장이 왜 이 반장이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현실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 이상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동일 아빠입니다. 경주 아빠? 동일. 동일. 동일이 아버지? 예. 예, 예. 예, 동일이 아버지.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동일이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일 아버지.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주식 리노. 리노요? 예, 매수가 얼마예요? 114,700원에 10%. 네. 그 다음에 원익 IPS. 네. 29,400원에 10%. 네. 원준. 예. 22,400원에 10%. 예. SKC. 예. 94,000원에 10%.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반인들이 들으면 잘 모를 종목을 하나 갖고 계시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 종목 할 때 대부분이 그럴 수 있는 종목인데 한 종목이 되게 생소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그죠? 글쎄요. 저는 지금도 회사인데요. 그래?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익이라든지 리노라든지 SKC는 우리 일반 분들이 많이 익숙한 종목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원준이라는 종목은 일반 분들 웬만한 분들 모르실 텐데. 예. 안 그래도 원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그러세요? 그죠? 왜냐하면 원준이라는 종목이 아마 여러분 딱 들어보면 지금 사람 이름 얘기한 줄 알 거예요. 예, 예. 완전 사람이 이름. 그 가수 있잖아요. 유명한 김원준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완전히. 예. 사람 이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원준이라는 종목을 잘 모르실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준 이 종목?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일단 이 반장한테 원준의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이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우리는 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그 가격 면에서만 보고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거 열처리 업체로서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괜찮은 건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잘하셨어요. 얘네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면 제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릴게요. 얘네가 뭐 하느냐면 2차전지 지금 우리 동일 아버님이 얘기하셨는데 2차전지 관련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근데 얘네가 2차전지에서 쉽게 말하면 뭐 하냐면요. 얘네가 뭘로 유명하냐면 얘네가 열처리를 하는 애들이에요. 2차전지에서. 2차전지에서. 그 열처리, 2차전지에서 무슨 뭐 도색해? 열처리 뭐지? 이럴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 회사가 그 열처리가 얘네가 열처리 어떤 열처리인지는 아세요? 혹시라도. 열처리 장비업체로서 대기업체들 그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데 아까 그 열처리가 근데 어떤 열처리인지는 아세요? 혹시? 양극재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음극재도 좀 한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열처리가 얘네가 왜 필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열처리가 이게 이 양극재 음극재가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양극재? 오 캐왔어. 음극재 캐. 그게 아니라요.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질. 물질을 그거를 양극재나 음극재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극재를 양극활 물질이라 그러고 음극재를 음극활 물질이라 그러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활. 활이 뭐 이활이야? 아니잖아. 양극활 음극활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양극재 음극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뭐 고온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가 열처리야 말 그대로. 그 원료를 열을 막 가해. 그리고 압력을 막 가해.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구조식 막, 화학이 막, 그 구조가 깨지고 막,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물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 물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처리 장비가 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열처리 뭐, 이게 뭐지? 이럴 텐데, 쉬면 되게 쉬워요.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원료를 열처리로 해가지고 활 물질, 양극활, 음극활.
근데 얘네는 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극활 물질을 주로 많이 만들어요. 예. 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 얘기 잘하셨는데 이 원준 이게 제가 미리 그냥 전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착각하기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착각하기. 뭘로 착각하기 좋냐? 굉장히 오르지 않고 좋은 2차 전지 관련 주.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아요. 왜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할 때 써먹는 멘트들이 있어요. 뭐냐? 얘네들의 뭐 지금 뭐 SK 뭐 이너 얘기하셨고 무슨 뭐 포스코 피처엠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보면 예 그런데 하고 뭐 계약 맺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이 회사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많이 하죠. 예. 그럼 혹 한번 넘어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쪽 관련된 업체들 중에 포스코 피처엠이나 뭐 예를 들어서 LG 어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쪽 관련들하고 계약 안 맺은 데 있어요? 다 그쪽하고 계약 맺지? 그렇잖아요. 국내 업체들 중에 어떤 업체가 그런 데하고 계약 안 맺어요? 다 거기하고 계약 맺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지 제가 있듯이 아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어요. 아 당연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네가 나오지. 내가 무슨 그거야? 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예를 들어서 SK나 그 LG하고 다 거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얘네가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보면 꼭 그런 거 내세워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싸게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상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2021년 10월이에요. 9월, 10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나오죠?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주식 4년 하셨으니까 아시죠? 2021년 9월, 10월에 어떤 일 있었어요?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주식들, 2차 전지 주식들 날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예. 예. 그때 상장을 했으니까 예. 얘네가 얼마나 거품이 끼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얘네가 굉장히 저는 거품이 낀 가격이었다고 봅니다. 이 가격대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게 저는 얘네가 이제 정상적인 가격대를 찾아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오인하면 제가 그래서 싼다고 오인하기 딱 좋은 주식이라고 했죠. 왜냐? 얘네 상장한 가격이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 우리 개인들 안 보거든. 근데 상장한 가격보다 빠졌어. 오, 굉장히 싸네? 왜? 차트만 보면 그래요. 차트만 보면. 근데 얘네가 이게 거품이야.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으로 지금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싼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한 거 하나 얘기할까? 예, 아까 처음에 했던 분하고 했던 얘기인데 외국인하고 한번 기관들 보실래요? 그렇게 싸고 좋은 주식인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움직임 없어요. 왜 그럴까? 아, 뭐 2차 전지 주식들 워낙 외국인과 기관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싼 주식이고 앞으로 올라갈 만큼의 매력이 많은 주식인데 외국인 기관들이 저렇게까지 반응이 없을까요? 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쯤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비중이 얼마 안 되셔서 다행인데 전 이 회사는 그냥 약간만 뭐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용하면서 그냥 웬만하면 털고 나오시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SKC도 마찬가지고 SKC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얼마 지금 SKC가 예 94,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아마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갈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전 SKC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 솔직히 그때 몰랐어요. 예,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공부해봐도 SKC가 저렇게 올라갈 만큼의 매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빠져서 이제 저는 이게 SKC의 적정 주가에 저는 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SKC에 올라갈 때 제가 욕먹으면서까지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이 주가 저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는 거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KC는 이제 지자리를 잡아가는 거라서 굳이 저는 SKC는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지자리를 잡아가는 회사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종목은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11만 4천 원 정도 됐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리노도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매력적일 만한 부분이 큰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다라고 봐서 이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5만 원 근처까지만 오면은 그냥 한번 정도 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원익 IPS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나쁘진 않아요. 요즘 뭐 이쪽 관련들이 지금 다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쪽 관련이 계속 간다고 안 봐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이쪽 관련이 분명히 이쪽 관련이 가긴 나중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겁니다. 삼성,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상승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랬던 이유가 분명히, 아, 그래. 이거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강의 때 얘기할게. 그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나쁘진 않겠지만, 29,400원, 29,4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서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빨리 섣불리 판단하진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홀딩해 가서 가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팔 기회는 줄 겁니다. 뭐 이 가격대에서 팔든 뭐 좀 더 올라가서 팔든 가격대는 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리 고민하지 말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동일 아버님, 어떻게 잘 참고 되셨나요? 예.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하게 주식민원 처리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는 제가 광주를 갑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여러분들을 1시 10분부터 찾아뵙니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월달 강의들이.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 못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다. 왜냐면 그런 거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면. 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요 없는 분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필요하신 분들 오면 운 만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성남의 한별이 할아버지입니다. 한별이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그래, 일단 예. 우리 한별이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다운시스. 잠깐만, 죄송한데. 나이, 연세. 아, 70대 벌써 후반이 다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주식 경력은? 네. 아, 10여 년 됐습니다. 10년, 알겠습니다. 한별이 할아버님, 다운시스 예. 갖고 계시다고요? 예, 매수가 예. 얼마예요? 13,820원에 15%. 예. 동은 아나텍. 예. 8,300원에 10%. 네. 입니다. 두 종목이시네요. 그래요. 그 전에 위반장님 말씀 듣고, 종목을 다 이익 실현하고, 예. 지금. 관망한 상태에서 요거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고, 타방송부터 삼방지에서 하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번 장한테. 다운시스 이거 지금 장기로 가고 싶어서 조금 매수를 했는데 그 우리 반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다운시스는 방송에서 아주 굉장히 제가 탐방 갔던 얘기를 자세하게 몇 번을 상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상담했던 내용들이 몇 달 전에 그 SBS 그 뉴스에 이 회사가 나오면서 제가 했던 그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셨어요? 네.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그거네 하고 예.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이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상담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상담하고 나서 몇 번이고 아마 그 다운시스 탐방 갔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진짜 뽑았어요 한번.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예. 내려왔는데 전 다운시스는 무조건 간다고 봤어요. 무조건 간다고 봤는데 타이밍은 저도 몰라요. 예. 타이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 방송만 봐도 솔직하게 그냥 이상한 짓들, 이상한 뭐 매매 따라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면 훨씬 결과가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적어도 저희 방송 오래 보셨으니까 한별이 아버님 뭐 아니 그 뭐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다 한별이 아버님 할아버님 듣기에 맞는 얘기 같아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우리 이반장님은 솔직히 기둥입니다, 기둥. 뭐라고? 그래서 맞다고 보세요? 그 주식을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다운시스도 그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생각은 안 바뀌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때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뽑고 나면 주가가 그다음에 쉽니다 쭉. 그래서 실은 쉴 때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어느 정도 쉴 때는. 왜냐 얘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진 자리에서 쉬거든요. 그럼 얘는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제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마 다운시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는 회사는 실은 전동차 매출이 제일 높아요. 전동차 매출이.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 얘네를 그거 했던 게 그 얘네 플라즈마 기술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담이 나왔었죠. 그때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태양이 3억도입니다. 3억도. 그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3억도. 3억도인데 그 태양을 이게 이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뜨거워서 지구상에는 그걸 그 담아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그런데 이 3억도를 담건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적게 되려면은 그 상업화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에 막 필요한 그 엄청난 에너지로 그걸 쓰려면은 그게 300초 동안 그걸 담고 있어야 돼요. 300초. 근데 얘네가 70초까지 해냈어요. 70초. 그래서 300초까지 그게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때 몇 달 전에 그 다운시스 나오면서 했던 게 300초에 그거 하는 거. 이 플라즈마밖에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그래서 그게 300초 동안만 담궈내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걸로 인한 어마어마한 그 포텐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걸 설명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300초의 기술이 언제쯤 될 거냐? 지금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2030년은 정도 돼야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빨라져도 뭐 1년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남은 회사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력은 얘네가 뭐 전동차 가지고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뭐 판다 그래서 뭐 다 파는 데들 많은데 결국 얘네들은 거기에서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핵융합 하는 데는 아시잖아요. 그거 핵융합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그걸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우리나라 그리고 한 군데가 EU인 거 아시죠? EU.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EU 어디가 선두국가로 하냐? 원자력 유럽에서 제일 최고가는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 핵융합 프로젝트의 제일 선도국가로 프랑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EU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거기 양쪽에다가 다 얘네가 하는 그 전력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력전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전원 있잖아요. 그걸 상용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용전원을 얘네들 여러 가지 산업이 필요한 그런 특수한 그 전압이나 전류 형태로 그걸 막 증폭이거나 막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전력전자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네 아직 그 포텐셜은 제가 봤을 때 터지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뽑고 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쉽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높은 가격이냐 지금 사신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래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시 관심을 가지실 건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이 가격에 사서 보셨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래 보시니까 한별의 할아버님 요걸 판단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인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공교롭게 어떻게 제가 다 탐방 같은 회사들이 나오네 예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얘네가 뭐냐면 얘네가 그냥 펩리스 하는 애들이야. 펩리스 얘네들이 펩리스 하는 데인데요. 이게 오토포커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자동 초점 이거 하는 거 애들 그 오토포커싱 그 칩 있거든요. 그 다이렉트 그 칩 그거를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거 펩리스인데 얘네가 이거를 한 게 뭐냐면 얘네가 이 동훈아나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좀 애매한 회사입니다. 이거를 아마 탐방 안 가거나 이런 분들은 이 회사 그렇게 안 보신 분들은 이거를 잘 설명을 못 하실 텐데 이 회사가 왜 제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봉 켜놨나 하면 이 회사가 주봉도 애매하죠. 진짜 애매해요. 왜냐? 그 아날로그 반도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비메모리가 사람의 뭐 이 감각과 같은 거, 뇌 같은 거다 이러는데, 맞아요.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말고, 이 사람의 감각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아날로그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비메모리에서. 그건 아마 공부 좀만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펩리스 회사는 국내에선 얘네밖에 없어요. 그건 모르셨죠? 아셨어요? 그거 잘 몰랐을 텐데. 얘네가 그 아날로그 반도체 펩리스 하는 회사는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외로 따지면 얘네 말고도 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또. 그럼 얘네가 걔네보다 굉장한 매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탐방 가서 공부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애매한 회사예요. 그랬죠. 그래서 주가를 주봉으로도 보아서 제 이야기 들어가도 애매하죠. 맞아요.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가 될 만한 뭐 여러 가지 뭐 얘네들 요즘 발표하는 건 아는데 글쎄 그거 가지고 이게 움직일까? 그건 저도 퀘스천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저희 방송 보시다가 다른 종목으로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두 종목.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네. 한별이 여러분님 전화 한 보람은 있죠? 아, 못 듣는 얘기 그럼요.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요. 항상 그래요. 뭐 우리 저 반장님은 그 우리 개인들 그 기둥이시잖아요. 아유, 저 아닙니다. 저 썩은 기둥이에요. 저 같은 사람 기둥 삼지 마시고 진짜 좋은 분들 기둥 삼으시고 저한테 그냥 잠깐 조미료 같이 참고만 하시는 존재만 하시고. 아유, 그 말씀 그 말씀 마시고. 아유, 네.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한별 아버님 생방송 때문에 여기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전화해서 감사하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123 무료 문자 03-336-8288. 아유, 이렇게 한별아님 같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 보면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요. 저 근데 진짜로 저는 뭐 열심히는 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능력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더 큰 진짜 도움 받으시고 저는 그냥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옛날에 산수라고 했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고. 적어도 저는 주제하고 분수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별별 없는 건 알기 때문에 아 그냥 저는 제 얘기를 믿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라도 해서 하나라도 더 제가 아는 거 알려드리는 게 그게 더 제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뭐 제가 도움 못 드릴 때도 많으니까 그건 너무 죄송하지만 주시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거 틀리더라도 알고 있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러도록 하도록 하니까요. 저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을 광주에서 뵐 거고요. 이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틀리든 맞든 하반기 내년이 어떻게 할지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러고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틀리더라도 그냥 제 생각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성남 일에 사는 김홍성입니다. 예, 김 누구요? 홍성. 김홍성? 성자, 성자. 아, 예. 성은 김씨 맞으시죠? 예. 예, 김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대 후반이야. 주식 경력은? 아,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정도 됐어. 네. 일단 우리 김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티오버틱스 13,500원에 70%고요. 오,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네, 네온테크 예. 3,400원에 30%. 네, 아, 두 개 딱 갖고 계시구나. 그래. 예. 뭐 보다마나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네. 예. 티로보틱스하고 네온테크. 일단은 티로보틱스 지금 계속 잘 올라가요, 그죠? 예.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어가지고 이 종목 너무 잘 기억을 하는 종목인데. 예. 지금 매수가가 조금 수익이 나 있네. 그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티로보틱스가 그 이제 뭐 SK온하고 뭐 51개 라인 중에 뭐 한 개 라인 수주를 뭐 295억을 했다 그러는데 네. 앞으로 이제 더 뭐 계약이 돼서 더 올라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왜 티로보틱스를 너무 잘 기억하냐면 제가 그 이 티로보틱스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로봇 관련 주제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공 로봇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건 알고 계시죠, 선생님? 네. 예, 진공 로봇을 하는 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지금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뭐 인정 안 할래나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데 뭐 중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어요. 그 부분 네. 인정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몇 년 내 그 갭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랬던 얘기가 기억나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게 그때는 주가가 뽑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을 때 이걸 상담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아직 주가가 뽑질 않았기 때문에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티로버틱스를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티로버틱스가 그때하고 저는 지금 생각은 좀 틀려요. 왜냐? 지금은 주가를 좀 뽑았어요. 그 당시엔 제가 주가를 안 뽑았기 때문에 티로버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티로버틱스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좋게까지는 얘기 못해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인정할게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 진공 로봇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OLED용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OLED에서 그 글라스들 있잖아요. 글라스 할 때 이게 진공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얘네가 그거를 주로 해요. 이송 로봇을. 그래가지고 얘네가 OLED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애들인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OLED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발표했죠. 정부가 민간으로 해가지고 65조 투자하겠다고 몇 년 동안. 65조. 예. 그리고 특히 거기가 어디예요? OLED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업황이 배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죠. 업황 배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시세를 안 뽑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시세를 이렇게 뽑아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시세 뽑고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를 뽑고 또 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주식은 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캐스터를 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상담할 땐 이걸 굉장히 좋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좋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갖고 계시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릴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먹을 확률보다. 그러니까 회사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주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시세를 내거나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시세를 내고 나면은 물론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얘가 과연 근데... 티로버틱스라는 애가 조정을 거의 안 받거나 조정을 조금만 받고 그냥 다시 또 한번 튀겠냐. 여기에서 저는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과연 티로버틱스가 그 정도까지 갑자기 매력이 나올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한 6천원대에서 18,000원까지 3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물론 뭐 조정 좀 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3배가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네? 유 반장님. 네네. 제가 이 주식을 원래는 7,000원대에서 한 22%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SK온하고 계약을 하고서 예. 뭐 상한가 터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머지 뭐 한 45% 정도를 더 실은 거거든요. 실은 원래는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7,000원대에서 계속 사 모아. 그러니까 그럼 단가가 만 그래도 13,000원 단가예요? 그때는 7,000 얼마였었죠. 20몇 프로는. 아, 그러니까 20몇 프로하고 지금 또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단가가 어떻게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합쳐서 이제 13,500원. 아, 그러니까 13,500원이 그럼 단가예요. 네, 그렇죠. 13,500원이 단가예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밑에서 사신 건 잘한 거예요. 밑에서 사신 건 잘한 건데 일단 지금 단가가 어쨌거나 13,500원이니까 그러니까 7,000원 단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7,000원하고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샀어요. 그럼 15,000원 주식 따로 7,000원 주식 따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헷갈리게 되세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아요. 그럼 15,000원에 대해서 산 주식은요. 15,000원에 사셨다 그랬나요? 나머지? 네. 15,000원 정도에 사셨으면 이 15,000원에 사신 거는요. 봐서 요번 달 안에 파실 준비를 하세요. 얼마 이해가 되시죠? 예. 네. 네. 그리고 7,000원짜리를 그러면 좀만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실 수 있다면. 오케이? 예.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네. 이게 계속 쭉 치고 나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뭐 어제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예,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하고 했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되지 그럼 그게 안 되겠습니까?
뭐 미국이 망하는 길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서로 될 거 알았기 때문에 뭐 글쎄 뭐 그게 엄청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분위기 타면 뭐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또 오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고 하면은 일단은 6월 초반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이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짜리는 터는 쪽으로 그렇게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수가가 지금 현재 3,4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좋게 보신 부분이 있어요?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냥 뭐 드론하고. 아 드론 때문에? 뭐, 네,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절단 장비 뭐 이쪽으로. 네. 근데 반도체 이 절단 장비 쪽은 이건 솔직히 그건 별벌이고 얘는 드론 네. 때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번씩. 네. 근데 드론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드론 지금 뭐 드론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아세요? 우리나라가 드론 강국 아닙니다. 드론 예. 우리나라 강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쟤는 맨날 아니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그럼 뭐 우리가 뭐 드론 강국이라고 어떻게 드론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 꽤 많아요 드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드론 쫓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드론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매력이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뽑았잖아요. 뽑고 나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제가 얘네 지금 이거 약간 캐스촌 다니고 있는 게 왜냐면 혹시 얘네 요번에 12배라는 거 아세요? 300억? 350억인가? 예. 얼마? 예. 12 발행. 그게 얘네 적게 발행한 거 아닙니다. 12. 이 정도 규모에서. 그래서 얘네가 이번에 12를 발행했어요. 좀 꽤. 그래서 제가 그 12 발행 때문에 그게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런 때 12 발행하는 게 결코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한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 발행한 이런 상태에서 12 발행하면 주가 흐름이 나중에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은 한번 조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다른 종목을 잡으실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능력이 되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한 명 더 상담이 가능할까요? 예, 그냥 바로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저 파주에 사는 이인호라고 합니다. 이인호님 반가워요. 네. 예, 예,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인호님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주식은 안 해봤고요. 아. 그냥, 처음 산 거. 아, 그래요? 어떤 주식이에요? 네. 한국 자산 신탁이요. 매수가? 4,000원이요. 비중? 100%요. 농담 아니죠? 예? 농담 아니죠? 농담이요? 진담이시죠? 아, 그럼요. 한 2년 전에 샀는데, 그때 금리가, 그렇게, 네. 늦지 않아서 나 배당보고, 배당보고 들어갔는데, 2년 전에 샀는데, 그냥 계속 지금 그냥 처음 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갖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회사는 답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얘네가, 이 자산시탁이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 뭐 하는 회사인가 할 텐데요. 얘네, 그 전신을 보면 아세요. 얘네가 대한부동산신탁하고 한국부동산신탁인가? 그 두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신탁 두 회사가 합쳐서 만든 게 한국자산신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름을 보면 더 헷갈려요. 오히려 예전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 안 헷갈려요. 부동산신탁이에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신탁 땅 맡기면 있잖아요. 그 땅 가지고 그 얘네가 그거 가지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구조가.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금리 시대에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자꾸들 생각하신대요. 막 예전같이 뭐 어쩌다 한두 번 내릴 수도 뭐 있겠죠. 나중에 내년이나 뭐 해서. 그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 금리는 이제 안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를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저금리, 그러니까 이 왜 제가 말도 안 되는 저금리라 그러면 경제에 나오는 그 원칙들이 있거든요. 경제 교과서에. 그 원칙을 다 깨는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쉽게 말하면 경제학 원론 책이 진짜 틀렸다고 찢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금리를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저금리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어요. 워낙은 그 저금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회사들 이거 답 없냐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고금리의 시대에 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다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방송에 사시는 분들도 아 이제 이러면 금리 인하하면 뭐 이제 앞으로 금리가 다시 인하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보세요. 내년 후년에 금리 막 인하되고 하나 보십시오. 인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저금리로 안 가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왜? 말도 안 되는 저금리를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 한두 번 두세 번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고금리로 갈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 이건 우리나라 뭐 정부가 나서도 못 막습니다. 이건 어떻게 막습니까? 세계 고금리를. 못 막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자산 부동산 시장 왜 답 없습니다라고 말했냐면 고금리로 가면 얘네들한테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약이 되죠.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죄송한데 오래 끌고 가셔봤자 이건 답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예, 정리를 계속 하신 쪽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좋으실 거예요. 예, 이거는 오래 끌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큰 아주 크게 도움을 된 답을 직접적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공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혀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식민원 처리받는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뭐 전화 주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봐주신 분들은 봐줘서 감사하고 그래요. 다음 주 오후 1시 10분부터 예, 그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에서 찾아뵙니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이런 얘기만 드릴게요. 하반기는 상반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시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반기 같은 시장을 생각하시면은 안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꼭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단은 좀 다른 모습의 시장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외롭게 그냥 제 길 갔잖아요. 뭐 재작년에 뭐 제가 뭐 시장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될 거라 그런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제 말 다 기울이셨어요. 귀 기울인 사람만 귀 기울였지 안 대부분 안 기울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전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제 길 가요. 그리고 맞아 틀리거나 그냥 전 제가 공부한 결론을 말씀드릴 거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입니다라고 안 우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아유 난 네 말이 맨날 가도 틀려. 아 그럼 제 말하고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여러분들한테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뭐 귀 기울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달라 그래요?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 유입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 말은 있는 그대로만 그냥 듣고 있는 그대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라가 보죠. 어떤 거 있나요? 예, 동원산업입니다. 006040입니다. 동원산업.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 15% 47,500원이에요. 일단은 뭐 매수가 근처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워. 이게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올라가요. 제가 일부러 주목을 켜놓는 게 동원산업은요, 그냥 안정적인 주식이지, 이거는 돈 버는 주식이 아닙니다, 워낙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인드로 15%를 사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돈 번 마인드인지, 그냥 안정적으로 갈 마인드인지.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돈 벌 마인드라면 다른 주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안정적이라, 그걸 원한다. 그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요. 다음 종목. 아, 루닛입니다. 예, 328130. 예, 루닛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이건 전화해서 나오면 제가 재밌게 상담을. 실은 제가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들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탐방을 가가지고, 예, 이거 회사는 좀 많이 아는 회사인데, 지금 분명한 건 루닛 지금 거품 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저는 얘기할게요. 거품 끼기 시작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루닛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대. 루닛이라는 회사가 실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스피드 상담에서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거품 낀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 예, 예스트입니다. 예, 122 예, 640.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스피드 상담에서는 제 생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상담을 이용해가지고 제 생각을 알라, 좀, 제가 이걸 하시는 분들 아세요. 뭐냐면은, 예, 그 탐방 보고서라는 게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 거기, 만약에 제가 좋다 생각해도 기술적으로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장기로 생각하지만 단기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용하려고 스피드 상담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청자들한테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티 같은 경우에도 1,4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1,400원 매수가 일단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더 보시다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셔도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LGU 플러스입니다. 예, 032640입니다. LGU 플러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예, 역시 다시 빠지죠. 역시. 물론 시장이 뭐 약간 좋은 흐름 나오면 토신주 안 된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LGU 플러스 그때 올라갈 때 기억나시죠? 뭐 재작년에 올라갈 때도, 작년에 올라갈 때도 LGU 플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근데 제가 이거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신 업종은 안 되는 업종이에요.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슈들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팔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산단 말이에요. 야, 이 큰 회사가 움직인다. 근데 그게 거기에 함정이에요. 거기서 당하시면 안 돼요, 이런 회사들. 그래서 이거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웬만하면 딴 종목 하세요. 이게 뭐 손실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나중에 돈 버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꾸 돈 버는 종목에서 노시려고 해야지 돈 안 버는 종목에서 그냥 논다? 그럼 이분은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예, 삼성 SDS입니다. 018, 260입니다.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 삼성자 붙는다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몇 번이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얘를 슬랙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삼성이니까 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삼성. 삼성이니까 주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든든한 그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14만 3천 원인데요. 이건 뭐 갖고 계시면 뭐 나중에 매수가 오겠죠. 그런데 삼성 SDS가 지금 회사를 탈바꿈할 만큼 뭔가 매력이 있을까요? 앞으로 웬만해서 그런 매력이 쉽게 붙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매력이 붙을 거다. 그러면 그 미리 알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조금 굳이 이 종목은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텔레칩스입니다. 054450.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20% 16,000원인데요. 일단 수익은 나 계시는데 뭐 언제든지 저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그렇게 약한 저항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 뭐 가장 기술적인 걸로는 이러잖아요. 여기 저항 여기 2만원 초반대. 예, 딱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항 때 보시고요. 만약에 이 저항을 뚫어내면은 예,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저항에서 막힌다 그러면은 빨리 파실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리고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고 뭐 손절 갑자기 이 밑으로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휴마시스입니다. 예, 205470. 예,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예, 흐름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이 나오죠. 박스권에 50%인데 3110원. 이분은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3110원은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여기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에서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비중을 50%에서 이걸 한 10%에서 15%만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매수가 근처에서, 왜냐면 이거 50%까지 들고 갈 주식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예. 2990. 예. 샘CNS입니다. 샘CNS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8,000원 정도,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물려 계신데 일단은 이분은 약간은 더 홀딩 해보죠. 왜냐하면 약간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미리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된 다음에 봐서 막히는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면 막힌다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터실 준비, 그냥 손절 치실 준비가 나요. 왜냐면 이것도 신규상장 패턴상 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이 아마 좀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는 뭐 시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은 힌트를 드렸어요. 미리 드리고 있고. 근데 드릴 때는 참 외로워요. 왜냐? 그때그때 어떤 모습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다 보면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지를 한번 잘 새겨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